밝은 미소로 칵 타는 순간 딱 이렇게 하면 15대 15명. 아 무슨 소리야? 아, 진짜 웃겨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라고요. 아니에요. 이거 사실 아닌 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진짜 화난다. 아니, 강하늘 씨? 강하늘 씨? 아니, 제가 인터뷰할 때 너 나중에 내가 홍보 기간에 인터뷰할 때 너한테 그거 얘기 한다 안 한다 내가 했어 안 했어? 내가 세 번 이상 얘기했어. 했어 안 했어? 했는데 예 아니오로만 아니야.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. 아니요. 묻기 전에 답하지 마세요.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. 예. 됐어.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시간 없어.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알겠습니다. 다른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나요? 아, 하늘이도 마지막에 그 후반부에 갈수록 이렇게 액션이 아, 조금 있어요. 아, 근데 촬영 현장에 딱 와서 이제 하늘이, 저는 이제 현장에 그래도 제 촬영이 없어도 오거든요. 그럼 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늘이는 거의 안 왔던 것 같아요. 저도 가고요. 저도 가고요. 아니, 형. 그게 근데 저도 가고요. 형도 오고. 근데 현장에 갔어요. 근데 하늘이가 잠깐 일어날게요. 괜찮다고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오다가 제가 딱 이렇게 하늘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예 형 아 진짜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아니에요 진짜 너야말로 양놈치 파헤쳐서 왜 그래 아 형 그 액션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이 골반이 틀어졌어 이렇게 아니 진짜 그러셨나요? 테이크를 많이 진짜 아니에요 야 진짜 아니 행리 아닌 일로 대답해 아 조용히 해 역시 재심 아니야 내가 이번에 맞춘 거 했어요. 변호사요. 했어요. 잠깐만요. 했는데 제가 묻기 전에 대답하지 마세요. 했어요, 안 했어요? 했어요. 했죠? 네, 했어요. 아니, 했는데 봐봐요. 형이 있다고 해서 내가 형 보자마자 아,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억울해요. 억울한 두 명을 쓰고 네! 억울한 두 명을 쓰고 이렇게 떨어진 거 그렇게 치라고 들었거든요. 정우 씨는 하늘 씨가 본인에게 막 욕하고 막대할 때가 좋다고. 얘가 예의가 너무 바르잖아요. 네네네. 그게 뭐 진짜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요. 그건 난 모르겠어. 근데 예의가 발라요. 네네. 정말. 근데 너무 예의를 이렇게 하니까 예의 있게 하고 형 이렇게 하니까 네. 그러지 말라. 그러지 말고 나는 좀 허물없이 네네네. 지내고 싶었던 거죠. 지금처럼. 형이 얘기하면 바락바락 대들고 이런 걸 저는 좋아해요. 보셨어요? 나이 저렇게 들어가요. 반대로 또 강하늘 씨 같은 경우에는 정우와 함께라면 지금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다. 약간 그게 왜곡돼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. 형이랑 같이 있으면 지옥이다. 그랬잖아요. 그랬죠. 조용히 해. 했어 안 했어? 그 얘기 말해. 안 했어요. 예 아니오로 안 했어요. 안 했다고? 아니요. 안 했나 봅니다. 안 했대요. 아 요거 확실히 안 했군요. 안 했습니다. 그건 제가 잘못 알았어요. 사과해야 됩니다. 네네. 미안합니다.